난생 처음 아마 그 백화점에 가본 시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시골 할아버지. 이제 손녀를 데리고 모처럼 백화점에 갔어요. 이것저것 다 구경하면서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눈이 둥그러진 거예요. 저산그 골짜기에서 살았던 이 할아버지에게는 자기 생애 처음 백화점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구경한 후에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뭔지, 이게 무슨 기계인지 전혀 그것조차도 감이 안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문이 철커덕 열리더래요. 이 할아버지가 놀래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러더니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보니까 잠깐 있다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어가더래요. 그런가 보다. 본인도 이거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서 조금 더 기다렸더니 조금 전에 어떤 자기와 비슷한 할머니가 탁 타고 들어갔는데 딱 내려오는 거 보니까 처녀가 내려오더래요. 눈이 둥그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녀를 데리고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손녀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마, 집에 가지. 아, 집에 왜 가요? 아이, 집에 있는 마누라 데려오기 위해서 가지. 마누라는 왜요? 할머니는 왜요? 야, 그 기계 속에 집어넣으니까 이제 처녀가 돼서 나오더라. 참 웃자는 얘기겠지만은, 참, 먼 시골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할머니가 처녀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이 드신 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젊은 사람처럼 젊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젊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가면 의인이 돼서 나온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특별히 변화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과 함께했던 무명의 새 용사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참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통치했던 분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어느 날그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그이 군인들이 많이 쳐들어왔던지 그 다윗이 머물고 있는 베들레헴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국경 지역에 오히려 다윗과 군인들이 진을 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늘 베들레헴의 우물가에서 늘 신선한 물을 마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말로 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마시고 싶다 하는 얘기를 그냥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무명의 새 용사가 그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적군들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에 물을 떠갖고 온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너무 큰 감동과 기쁨을 주어서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물은 저들의 생명과 같은 물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물을 이제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4주째 배우면서 이새 용사, 늘큰 사람 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큰 사람들 밑에서는
정말 죽으나 사나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명의 새 용사도 나오지만은 같은 본문에서 또한 그 새 용사 이름이 나오는 새 용사가 있습니다. 8절에 요셉 밧세벳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군 지휘관의 두목으로서 한꺼번에 800명을 죽인 요셉 밧세벳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9절에 보면 또한 영웅인 엘르하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과 이제 나가서 싸울 때 특별히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때 손이 지칠 때까지 손에 칼이 잡힐 때까지 끝까지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르아살입니다. 또한 11절의 영웅인 삼마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싸움이 두려워서 블레셋이 무서워서 잠깐 뒤로 이제 머뭇거릴 때에 삼마는 그 블레셋 그 진치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싸우게 되었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케 하셨다.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에 삼바는 자기 한 목숨 정말 다윗을 위해서 또한 백성들에서 기꺼이 들이면서 싸웠던 이런 영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 이런 영웅 다윗과 함께했던 이런 영웅, 예수님과 함께했던 영웅, 사도바울과 함께했던 영웅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함께했던 30명의 영웅 중에 무명의 세 사람을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이제 베들레헴의 블레셋 그 적군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저들에게 그 물을 떠온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다윗의 결심이 뭐냐면은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17절에 말씀했어요. 결코 내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우연히 한 말이었는데 저들은 그 작은 말이 저들에게는 기꺼이 참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물을 떠왔던 이런 무명 새 용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기 때문에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참 정치를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충성된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첫째 다윗과 함께 했던 무명 새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 이미 충성하기로 자신들이 이제 충성된 사람으로 자신들을 들여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의 충성된 세 명의 용사, 30명 중에 무명의 세 명의 용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순종이 따라야 충성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충성이라는 것은 때로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한 것이 아닌 상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기꺼이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 어떤 자녀는 큰 소리로 야! 하지마! 해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그냥 지나가면서 애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지나가면서 톡 얘기했는데 그 자녀는 그 말에 순종하는 자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녀를 더 정말 귀하게 여기겠어요? 같은 말인데도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자녀는 큰 소리를 해야 듣는 척 하는 거고 어떤 자녀는 그냥 툭 본인 생각만 얘기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따르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같은 직원들 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은 하면 안 돼 라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번 이해시키려고 하고 왜 안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겨우 따르는 그런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습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따라주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무명 새 용사처럼 우리는 한 말씀에 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삶을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다윗에 비하면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오 전능자이시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귓가에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어떤 분은 등을 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조용히 말씀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민경 목사님이 쓴 순간을 살아서 영원하는 책자 속에 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런던의 캔더베리 교회가 소개되어 있고 그곳에 니콜라이 집사라고는 한 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라는 분이 한 교회에서 17살 젊은 학생 시절 때부터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은사가 뭐냐면은 교회 청소하는 일이에요. 교회 지저분을 한 것을 늘 정리해주고 마지막까지 자기 집처럼 마지막까지 다 정리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뭐였냐면은 종소리를 항상 5분 동안 울리는 거였어요. 예, 항상. 그래서 그 영국 그 런던에서는 그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마칠 정도로 그 정도로 정확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성격이 좀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 정확하게 종을 울려서 런던의 그 상가하는 사람이 아 지금은 몇 시구나 이 정도로 알게 되었고 하여튼 그분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참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아주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두 자녀도 이제 교수로 일을 하면서 또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얼마나 그 일이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두셔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75세까지 교회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17살 때부터 75세까지 한 교회를 해서 평생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 시간만 되면 정확히 종을 울리는 5분 동안 종을 울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임종 때에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종치는 시간이 딱 되자마자 교회로 쫓아가서 종을 울리다가 2분 동안 울리다가 마저 울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얘기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그 이 여왕이 당시 황실 묘지에 이 사람을 안장하도록 황실 묘지에만 안장하는 곳인데 황실들만 안장하는 곳에 안장하도록 명을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참 그렇게 평생 헌신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장례식 때에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공일처럼 문을 닫고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 자기가 운명할 때까지 어떤 일을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가 사는
동안 장애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하나를 줬더니 이거 갖고 먹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열 재앙을 통해서 아들을 애굽에 있는 자식 아들을 첫 아들을 죽이게 했더니 비로소 바로가 자식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했더니 웬걸 가자마자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홍해바다를 건넜더니 또 광야라는 것이 있어요. 40년 동안 또 그곳에 불뱀도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장애들이 많은 거예요. 야 이제 그 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는데 그곳에 무슨 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눕고 쉬겠구나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 그곳에 열 족속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군대를 조직해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열 나라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하지 않고 그때마다 이런 고비와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것은 신명기에 말씀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기 때문에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찌했든 겸손하겠구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결국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장애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누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느냐 하는 사람이 이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우리 주님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지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 영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충성하기까지 그분에게 장애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영국의 여왕까지 참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왕실에 묘자리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겐 분명한 장애도 있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곱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두고 교훈해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실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셔서 서만한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어떻게 할 때? 죽도록 뭐 할 때? 충성할 때. 충성된 사람에게 생명의 관. 개역 한글에는 생명의 멸관이라고 했는데 개정에는 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성할 때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윗왕과 함께했던 무명 세 용사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목숨까지 걸고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라고 다윗이 얘기했던 것은 그들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나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한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세 용사는 다윗 왕의 피로를 민감히 반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든 목숨까지 바친 헌신된 용사들입니다. 세 용사는 물론 30명 중에 세 용사를 말하고 있어요. 세 용사는 왕을 보필하며 왕이 분부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미 자신이 그 일에 사명을 가지고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무명 세 용사는 다윗 왕을 위해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고 우리 성경에 에바프로디도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했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보다 귀히 여겼다고 말씀했어요.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겼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은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 그 일이 더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요? 화가로 유명한 라파엘은 그리는 것이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미켈란젤로는 건축하려고 나는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저나 알렉산더는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지배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저들은 사명이 있었어요.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평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학문입니까? 그것이 복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행복입니까? 건강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렇지만 요새 즐기는 레저입니까? 요새 얼마나 사람들이 레저를 즐기고 있는지 아시죠?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까지. 레이스하다가 목숨까지 바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는 레이스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새 이름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며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도 새 이름을 찾아야 한다. 그 새 이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한 사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유한 사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나는 과연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과거와 지금이 변화가 있는가? 내 목표가 바뀌어졌는가? 내 인생이 바뀌어졌는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나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내 새 이름에 대해서 뭔가 가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존재 가치의 변화를 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 높은 존재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의 주어진 사명.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자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이 뭐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대가를 우선순위로 치르고 있지? 그것이 여러분이 갖는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아내와 자식이 우선순위였을까요? 그게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내와 자식이 우선순위였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이 그의 중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고향 땅에서 친척들과 재미있게 삶을 보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그의 중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고향 사람들과 쾌락을 누리면서 사랑한 것이 그의 중심이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삶의 중심이 자기의 가족이 우선이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유산이 우선이 아니고 그리고 고향 땅에서 친척들과 편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고 전에 한글 성경에는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쫓아갔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곳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천국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경력, 돈, 쾌락, 명성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가치하다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내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우선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선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내 삶으로 어떤 분야에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내 삶으로 어떤 분야에 기여할 것인가? 어떤 분야에 기여할 것인가? 14살 된 미켈란젤로가 그의 스승인 베르톨도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르톨도가 가만히 보니까 14살 된 미켈란젤로가 찾아와서 뭐를 배우겠다고 하니까 참 신통하기도 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진짜 이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냐? 라고 물었어요. 미켈란젤로는 꿈이 많던 14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럼 네가 유명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도 아느냐? 예, 유명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 밑에서 순종하고 아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서 훌륭한 조각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14살 먹은 아이를, 학생을 술집에 데려갔어요. 술집에 보니까 조각이 된 그림이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휴, 조각이 이런 술집이 있네요. 그래, 네가 볼 때 멋있냐? 예, 멋있어요. 또 큰 성당에 데려갔어요. 그 입구에 조각된 멋있는 돌들을 봤어요. 어우, 성당에도 있네요. 이렇게 멋있는 조각들이 있네요. 그래,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네가 어디를 위해서 들여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네가 무엇을 조각할 때 술집을 위해서 조각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성전에서 조각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 네 인생이 가치가 있고 네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선생이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는 14살 때
바른 선생을 만났고 바른 교훈을 들었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으로 어떤 분야에 기여할 것인가 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손 대대로 무슨 누구를 위해서 어떤 분야를 위해서 기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사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체육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값진 사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위한 사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 왕과 함께했던 무명세 용사는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고귀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왕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 아닙니까? 남의 남편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살인자요 간음죄를 진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 용사는 얼마든지 헌신을 멀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충성할 수 있어요? 라고 이유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이들은 본 것입니다. 아직까지 누가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제 압살롬과 싸움을 해서 참 도망왔던 다윗이 다시 전투를 준비하고 싸우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18장 2절에 보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고 이제 그 백성들과 또한 군인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려고 했을 때 18장 3절에 압살롬 군대들은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마음을 쓰지 않으며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마음을 쓰지 않으며 왕이 우리 만 명보다 중하니라 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압살롬 군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반이 죽을지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저들은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한 사람이지만 당신은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은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적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다윗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사람 바로 30여 명 또한 무명 용사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적으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본문에 분명히 말씀할 때 본문의 서론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했다 하는 것을 용사들이 그것을 봤어요. 용사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전쟁에 나서 승리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의 편에 든 것은 결국 하나님 편에 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새 용사들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 왕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의 새 용사 이들은 정말 한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고 또한 사명감을 가졌고 또한 그들은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물며 다윗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할 때 기꺼이 그 길을 갔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29일 KBS에서 People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내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 천박한 땅 아프리카에 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고우나였습니다. 고우나. 여러분 잘 아시죠? 72년과 78년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사람이요. 한국의 최고의 여배우로 한동안 알려졌던 사람이요. 그러나 그가 결혼하고 연기 생활 접고 17년 이상 그는 이 해외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서 자기 평생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 그가 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담배였다고 합니다. 그는 직분을 가지면서도 그 담배를 끊지 못해서 항상 사람 만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그것도 하나 못 끊어요? 그렇게 누가 얘기할까 봐 제일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아프리카에 그 사는 그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원 봉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되었고 세상 것을 모두 다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9박 10일 동안 이제 제작진에 의해서 아프리카 여정을 취재했는데 그것이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고은하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의 화려한 영화계 시절보다 지금의 봉사하는 삶이 더욱 소중하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제 마음에 따뜻하게 훈훈하게 다가왔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었고 그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프리카에 에이즈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면서 예전에 화려한 영화계 시절보다 지금의 봉사하는 삶이 더욱 소중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왠지 답답한 분 있지 않습니까? 왠지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왠지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생수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그날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은가요? 오히려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울 때가 되지 않았는가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랑과 그런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명감, 헌신된 삶, 그리고 충성된 삶 그것은 행동이 따르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우리의 행동을 옮기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